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플레이인 토너먼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우승을 향해 경쟁을 펼칠 동서부 16개의 팀들이 모두 확정되었죠. 지난 동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 예측 영상 1편에 이어 오늘은 2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먼저 동부 1위를 수성하고 올라온 카카, 조엘 엠비드의 필라델피아 76ers 대 이제는 농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끄는 8위 워싱턴 위저즈의 시리즈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3대0 완승을 거두었죠. 첫 두 경기에서는 엠비드 시몬스 듀오와 빌러셀 듀오가 모두 출전하며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양팀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는 시몬스가 빠졌음에도 1쿼터부터 원사이드 게임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대승을 거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역시나 조엘 엠비드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과의 정규 시즌 3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공격 효율을 선보이며 워싱턴의 내외곽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4쿼터 때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변이 없는 한 1라운드 시리즈에서도 MVP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 같고 자신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줄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농구의 트리플 더블 퍼포먼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래들리 빌의 꾸준한 활약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와의 세 차례 맞대결 동안 평균 36.7득점에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과시했고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커리어 하이 60득점 맹폭을 퍼부었죠. 수비력이 약한 워싱턴 입장에서 필라델피아를 공략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 대량 득점을 올리는 전략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라는 딥보이 후보를 중심으로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의 막강한 수비력까지 보유한 팀이다 보니 워싱턴이 원활한 공격 전개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고 더 안타까운 점은 워싱턴의 경기 템포가 30개 팀 중 1위이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에서조차 필라델피아에게 밀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불과 6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7승 32패였던 약체였지만 현재는 34승 38패의 굉장한 팀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죠. 따라서 정규 시즌보다는 조금 더 필라델피아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두 팀은 기본적인 뎁스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4대1로 필라델피아가 시리즈를 따내고 2라운드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동부 2위 브루클린 네츠 대 7위 보스턴 셀틱스의 시리즈인데 공교롭게도 카이리 어빙은 이전에 자신이 몸담았던 팀을 상대하게 되었죠. 양팀은 정규 시즌 총 3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브루클린이 3대0 완승으로 우세합니다. 게다가 보스턴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소식은 듀털빙 트리오가 함께 뛴 적이 없었음에도 3패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는 어빙이 혼자 출전한 데다 슛감이 극악으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브루클린이 챙겼습니다. 브루클린에선 듀털빙 트리오의 조합이 어떨지도 궁금하지만 역시 보스턴을 상대로 한 카이리 어빙의 퍼포먼스가 더 기대됩니다. 정규 시즌 첫 경기 시작 전 향을 피우는 희한한 의식을 행하면서까지 나쁜 기운을 쫓고자 했던 그는 첫 두 경기에서 정말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며 보스턴을 깨부셨는데요. 거의 르브론 제임스급 스탯을 찍으며 보스턴 수비진을 농락했고 3점슛 12개를 포함 시도한 자유투 16개를 모두 넣는 집중력을 과시했죠.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이 빠진 현재 녹색 심장 제이슨 테이텀의 분전이 더 절실합니다. 정규 시즌 3번의 맞대결 동안 고감도 외곽포를 꽂아넣은 것을 보면 이번 플레인 토너먼트에서처럼 또 한 번의 50플러스 득점 경기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전 2년간의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저조했던 야투율이 이번에는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그래도 수비력이 약한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이 녹색 피가 흐르는 사나이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브루클린은 브루클린이고 특히 듀털빙 트리오가 모두 건강하게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는 점, 보스턴에는 테이텀을 제외하며 기복이 심한 캔바 워커가 2 옵션이라는 점 때문에 브루클린이 4대1로 손쉽게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2라운드로 올라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인트가 크리스 폴 때문에 기대 아닌 기대를 받고 있는 서부 2위 피닉스 선즈 대 정규 시즌 순위가 어색한 7위 LA 레이커스의 시리즈인데요. 양팀의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은 2승 1패로 피닉스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3경기 동안 릅갈 듀오가 같이 뛰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반대로 피닉스는 전력의 누수가 거의 없이 로스터를 풀 가동했다는 점이 다소 찝찝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피닉스에서는 크리스 폴, 데빈 부커의 활약보다 오히려 저는 디안드레 에이튼의 묵직함이 발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안드레 드러먼드가 버티고 있는 레이커스 골밑을 3년차 빅맨 에이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정규 시즌 레이커스와의 맞대결 3경기 동안 스탯 볼륨 자체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지만 65%가 넘는 야투율을 찍으며 공격 효율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갈매기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죠. 에이튼이 상위급의 수비 스킬셋을 갖춘 선수는 아니지만 갈매기를 따라다닐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 빅맨과 가드 수비가 모두 가능한 빅맨이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레이커스에서는 역시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며 경험과 높이가 부족한 피닉스 골밑을 어떻게 유린할지 주목됩니다. 정규 시즌 피닉스와 단 한 경기만 치루었지만 그 경기에서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르브론이 결장했음에도 팀의 승리까지 챙겼었죠. 그리고 반대로 에이튼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 이 때문에 피닉스의 입지가 위태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크리스 폴이 파이널 무대에 올라서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레이커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며 레이커스가 4승 2패로 피닉스를 업셋하고 2라운드로 진출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공수 양면에서 강력한 포스를 뿜어내는 서부 1위 유타 재즈 대 스테픈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침몰시키고 8번 시드를 확정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시리즈입니다. 두 팀도 역시나 정규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을 펼쳤고 유타가 모두 승리를 챙겼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팀의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두 번째 경기를 줘야 하면 예상외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양팀이었기 때문에 멤피스도 해볼만한 경기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유타에서는 미첼이 1차전부터 돌아오지 못한다면 역시나 식스맨 상이 유력한 조던 클락슨의 활약이 중요하겠죠. 정규 시즌 3차례 맞대결 동안 공격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평균 22득점이라는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가동했고 식스맨임에도 미첼이 빠진 이후 팀의 1옵션을 책임질 정도로 공격력과 폭발력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입니다. 최근 41득점 경기도 한 차례 했었고 평균 정도의 슛감만 이어나갈 수 있다며 충분히 멤피스를 괴롭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멤피스에서는 당연히 자 모란트의 활약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16점차 대패를 했던 유타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알 수 있듯 포인트 가드인 그가 공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며 팀 전체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도 정규 시즌 3경기 전체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쳐준 모란트이기 때문에 그의 첫 프로 무대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미첼의 부재가 하나의 팀으로 플레이하는 유타에게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험에서 오는 차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타가 4대1로 멤피스를 물리치고 2라운드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구팬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MB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